뭐 민족 하의 분위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정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 이제 부근이 뭐 물꼬리 터진 것 같습니다. 뭐 기분들 좋으시죠? 예.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좀 미래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이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체험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체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 하신 분 모르죠. 아니, 모르니까요. 나머지 다 했을 거예요. 오늘 했어요. 어떤 쪽으로 하셨죠? 무슨 도자기로 했나요? 진단길에서요? 아니면 효자기 많으세요? 예, 진단도 해놓은 분도 있고 효자기. 아, 그럼 체질을 본인들이 체질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예, 거의 다 아무도 모르죠. 저기 아, 처음 오신 분은 아닌데.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에 대한 것만 오늘 간단하게 받고 그러다 보면 아마 조금 이해하실 부분들은 보충해 주세요. 네, 궁금해서 여쭤보세요. 예,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예. 질문할 것 잠깐만. 질문을 적으세요. 적어놓고 기억 좀 하셨다가. 이제 체질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를 이제 수성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저 수성에다가 원격 조정을 해놓으면 다른 수성에 있는 사람도 영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묻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질이 나와서 지금 자기 도자기로 가지고 이 공간 안에 공간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아까도 그 만나뵌 분들 보면 개발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기가 나온다, 기가 발생해야 나오는 에너지 하대가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시중에 보면 전부 자체에서 발생이 돼요. 이해하시죠? 전부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홍수처럼 늘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 연구를 한 것이 우리가 먼 발치에 있다고 별, 그, 저 별은 나의 별이잖아요. 그래서 별빛 줄기가 오는 그 방향의 에너지를 지금 이제 삐줄기라는 자체가 그 파동하고 입자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밀입자도 이렇게 빛의 알맹이라 해서 광입자, 광입자라고 그러죠. 그게 오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몇 달 있죠? 10개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무슨 호흡을 하죠? 무슨 호흡? 복식호흡. 복식호흡. 그럼 또. 아, 호흡. 폐로부터 우리가 호흡을 하죠. 그렇죠. 폐로 호흡하는데, 애기들은, 애기 집에서 있을 때는 폐식호흡을 하죠. 폐식호흡. 우리 배꼽을. 그럼 배꼽 인쇄라고 그러죠. 배꼽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먹으면서 이제 자랐죠. 나오면 폐로. 그래서 이제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있는 산소를 얘는. 그래서 응 하고 터지면서 폐기가 터진다고. 폐기가 터진다. 그 사람 폐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팍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이거는 단전 호흡을 하고 호흡장에 들어가서 좀 덜락날락해서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경락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경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락은 우리 동양의학에서 물정, 얘기하는 물정, 물정. 예. 경락 가장 중요한 혈자리라고 그렇죠. 얘기 듣고 있는데 기가 흐르는 통로. 응? 기가 흐르는 노선 통로. 아,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이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이제 한의학을 조금 접하고 동양의학을 접하신 분들은 경락에 대해서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가 흐르는 통로 당연히 막연하시잖아. 사실 그런데 경락에는 쉽게 말해서 기가 뭐예요? 기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죠? 기운이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그 기로 중국 글자는 기로 표현하지만
우리 동양이 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에 와서는 기운이라고 해석이고 근데 기운이 안 보이네. 아. 근데 그런 것이 그 기라는 아. 기운이 달락날락하는 통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의학계에서 인정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양의학에서 인정하지 한의학에서는 그게 바로 침찌를 자리 그 혈, 자리가 이제 혈자리야. 구멍이 혈자리. 그래서 혈자리.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다시 정리할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기경팔맥이란 말, 자꾸 어려운 말만 잡아 나오는데, 기경팔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기가 막히면 죽는다. 그런데, 그런 말은 있어요. 그래. 기경팔맥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자, 우리 뱃속에 있을 때는 기경팔맥으로 그게 통로가 열리면서 살아가요. 그 에너지가, 기문이 열리면서. 근데 응아하고 태어나와서는 12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나와서 침자리, 그죠? 12장부를 연결. 원래 5장6부가 아닙니다. 6장6부죠. 그래서 12대문이 있듯이 12장. 그래서 그 길문을 통해야만 된다. 그 길이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천문이란 말을 우리가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주에 남 막연하잖아요. 별 빛이 오는 오행별이란 그 에너지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기운을 받는다. 무엇으로? 그 기운을. 뭐 어떤 쪽으로? 그 별에서 오는 빛줄기로 파동으로 전해져서 이 공간 안에는 이 빛의 입자가 꽉 차 있어요. 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날릴 수 있어요. 바닥에서. 그럼 이 흙으로 돌아가요. 흙이 날리면 먼지예요. 그럼 우리 구조가 전부 흙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이 공간 안에는 우리 원소가 되는 공간 안에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입체 알맹이로. 그 우리 그 금빛처럼 빛나서 눈을 보이진 않지만 미립자로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이 공기를 통하고 피부호흡을 통해가지고 결순납습한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조금?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전락합니까? 예. 전혀 안 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래서 반전호흡장에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있을까.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단전을 끌어내리죠. 사람이 하가 나이 하면 열이 위로 올라가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항상 그 열은 양이고 그렇게 냉기는 음이고 온기는 뭐예요? 양이에요. 우리 몸 바깥에서는 음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음양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해와 달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장기가 있는데 예, 오장육부가 있는데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복잡한데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받느냐? 오행별에서 받는다.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4,800년 전에 황제 내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동양이 의서에 보면 그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질문 내용을 보니까 잠깐 마디치가 네.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수성인데 수성으로 이제 원격 조정을 해놨어요. 네. 그럼 여기 똑같은 사람이 수성에 있으면 같이 혜택을 받는지 아. 저기 에너지를 받는지 네. 그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휴대폰을 생각하십니다. 예, 예. 휴대폰이 그럼 이게 고위원이죠. 예, 예. 그럼 그 고위원은 파장이 이선악계 파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파수라고 그래서 그 주파수가 고유 주파수 넘버로 이 파장이 또 인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번호는 자기만의 것이죠. 또 있습니까? 그럼 뭐 쌍둥이폰이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그와 같이 아까 도자기는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근데 인공 파장이 자연 파장이 있어요. 이제 별은 자연 파장입니다.
원인 정도고, 인공파장은 뭐예요?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뒤집어 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렇게 연결, 또 다른 부분으로 연결돼서 연결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자기로 인식되면 이 뇌는, 이걸 눈빛이라고 그러잖아. 눈빛. 이 빛을 보면 눈은, 빛, 눈은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반사빛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뼈에 또 파장이 또 파장대가 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이클을 놓고 같은 수영 체질인데 도자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 주파수를 인정시키는 거예요. 눈빛으로. 그럼 보통 내 것이라는 게 있죠. 그 인식을 한다면 얘는 내 바닥에서 이미 인식하기 시작. 맨날 뭐 내 땅 까먹고 내 땅 보이고. 아셨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을 아마 얘는 몸은 알아채기 시작하고 인식을 해. 그럼 그 파장이 이렇게 시작해. 그 순간. 같은 파장인데 그 방에 파장이 될 거 아니야. 전혀 안 돼. 그럼 실험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고유 주파수가 다르다. 내 쌍둥이가 나오면 시가 달라. 시 공간이 다르다. 같은 공간에도 시가 달라. 이게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그 체질이라고 해도 네. 동일한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하죠. 영향이 없다. 없다. 자기 것만 자기 것이다. 자기 것만. 네, 그렇죠. 자기 것으로만 파장이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속성이라는 게 이게 얼마까지가 이 기기가 지속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셨습니까? 인공 파장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파장대가 나오는 걸 체킹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인공 파장은 이제 그 입력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입력되는 걸 충전한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셨죠. 입력이 된다는 것은 빛이 이렇게 전사가 된다. 기록된다. 입력된다. 좀 이해가십니까? 성서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을 쐬기잖아. 요즘 물을 뚫어가지고도 뭐, 딱 그 쇠도 따로 하더라고요. 물 그 속도로. 마치 이제 빛도, 그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빛이라는 놈이 와서 그 파장대로 진동을 일으켜. 공기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인식시켜요? 낙인 찍어준다면 좀 이상하지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걸 전사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죠. 입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입힌다. 자연빛 파장으로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입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인공 파장 가지고 그 대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대피는 아니 대피 먹는데 그 뭐라고 전자레인지 그 진동에 의해서 그 빛의 파장으로 그 공간을 열을 대피해 가지고 익히는 게 아니고 1초로 진동시켜 가지고 그 수분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초 동안에 적어도 뭐 몇만 번 진동한다고 우리 상상해 가십니까? 1초도 이렇게 진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동 파장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고 그 열에 의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굽혀진다고 생각하죠. 사실 굽혀진 게 아니고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수분을 날리고 그게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빛은 자연빛 에너지는 와서 어떻게 진동으로 입사해서 입력시킨다. 뭐로? 흡수 파장만. 있던 세 종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투과하는 빛들. 우리가 막 빛으로 한 줄기로 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산란해서 빛이 오죠. 오면, 이게 모호해지지 않는 한은 산란해서 옵니다. 빛의 성질. 와서, 어떻게요? 지나가는 빛이 투과빛. 그 우리 엑스레이, 감마, 방사선. 나쁜 파장이에요. 그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많이 맞지 않겠죠. 같은 느낌으로. 자연빛도 마찬가지로 많이 맞아 봤는데, 그렇게 하고, 그럼 지나가는 빛이 투과빛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사빛이 우리는 그런 막 그거는 우리 눈에 보여요. 빠르게 전화 접하고 이런 거 색으로도 우리가 반사빛을 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일 중요, 우리한테 필요한 빛이 흡수빛이. 그게 바로 원재겠어. 적외선. 적외선 들어봤죠? 그게 점점 멀어지면 이제 가늘고 길고 이렇게 하면 전파로. 그 빛도 이제 전파도 빛이에요.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해서 전부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 공간 안에는 사실은 빛으로 꽉 차있다. 근데 뭐로 차있느냐? 황당하지 않습니까? 빛이 알갱이로 차있다. 과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황당한 거야. 그럼 뭐야? 뭐로 꽉 차있냐? 빛의 파장으로 꽉 차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우리가 유해한 파장이 있고, 인공 파장이 있고, 자연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게 전선줄도 없는 것이야. 저게 어떻게 파장을 입력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공개 특허 내놓은 게 있는데, 제 출발점이 그거예요. 핵심 기술이. 다섯 별이 오는 빗줄기 방향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얘가 벌써 가면은 제가 연구자라고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과 이해 가요? 그러니까, 빗줄기가 방향이, 방향성 위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위도와 경도가 있듯이, 이렇게. 그 위치가 설정된다, 이거예요. 빛이라고 그냥 막 살려내서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목성이 오는 방향성이 있고, 화성이 오는 방향성이 있고, 지구 가까이 오는 것이고, 토성이 오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응아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 지구 가까이 다가오는 별이, 우리 선생님께서 토성이 가까이 왔을 때 지구가 태어났을 때, 기운이 미칠 때, 그렇죠? 영향력이 태어났었어. 그럼 토성 기질을 많이 갖고 태어났어.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그럼 토성 체질은 결국은 어디에 우리 인체 장기에 영향을 준다. 환기내기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비장하고 미장이 있네. 그럼 비위장을 터뜨리 타고나셨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쪽으로 많이 가지면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오행에 보면은, 대열을 보면은,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보면은, 그게 말 받은 부분에는 또 반대 극부가 됩니다. 그게 장부가 크게 태어나는 대신에 작게 태어난 그 반대 극부로 태어난 장부가 있다. 그럼 또 성격도 달라. 그러면 또 몸의 앞으로 병도 앞으로 예진할 수가 있어. 이런 체질들은 어떤 성격이 나타나고, 어떤 지급성이 좋고, 다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강이니까. 그러니까 그 비장 위장에 강하다 보니까 목곡토한다, 또 토곡소한다 이래가지고 신장 관광 쪽이 생식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자기 체질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체질을 그 본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률이 높아요. 한 30% 정도 봅니다. 요즘 이 우주를 보면, 이 배율을 보면 3대 7이라는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30%는 본심으로 사신다 하는 것은 그대로 자기의 타고난 체질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본심으로 사시는데 욕심이 강하다. 자기 타고난 체질대로 살진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자기 방향이 아니고 나무 방향으로 산다. 나무 길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생겨. 그게 욕심이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워보면 안 되면. 그거 같이, 이제 나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변화 무상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충격을 받던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던가,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몸은 변하죠.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쏠리고, 굳어지고. 또 화가 나면 굳어지잖아요. 등질도. 이렇게 되면서 체질도 병체질로, 그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탈체질이다. 병체질로 간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의학의 실패가, 체질을 찾아낼 수 없는 한의학의 실패가 있었는데, 한의학에는 음양론에서 출발했어요. 그 학문은. 그래서 그 문은 이제 100년 역사밖에 안 되죠. 이제. 그래갖고, 결국은 음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수로 구분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상체질, 네 가지 체질을 구별해가지고, 이건 뭐 60억 인구를 어떻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한일만 따져도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열체질인가, 함체질인가, 음체질인가, 양체질인가, 구별이
그런데 오행체질은 또 달라요. 우리가 13579에서 그 수리 개념을 보면은 파장대로 보면 이 수리도 파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장 수리를 본다면은 그거는 항상 변하지. 짝수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여자만 있으면은 변하지 않잖아요. 남자 여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되면 어떻게 제 3의 인물이 나와. 자식이. 모든 모든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삼수의 원리를 이루어져야 이제 발전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뭐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간에 체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체질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오행체질을 기초로 합니다. 왜 그 오행체질을 기초로 했을까요? 장기가 중요합니다. 차로 보면 엔진입니다. 원동력이 거기서 나와요. 요즘 학자들, 의학자들 연구해보니까, 이 오행이, 장기에서 모든 5장6부죠. 근데 사실 6장6부라고 좀 배웠으면 6장부 해야 되고 6장6부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면역체가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도 심지어 세로토닌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급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가고 있어요. 결국은 장기가 고장나면 안 돼요. 그럼 이것 또한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빛이 오는 방향을 차단해가지고, 그 빛줄기를 차단해가지고, N극에다가, 쉽게 말해서, 북극의 센터를 맞춰놓으면, 작용할 수 있는, 적용되는. 이런 원리죠, 사실. 원리인데, 그거 조금 더 깊이 이제 뭐,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원래는 이제 뭐, 궁금한 건 내가 설명을 좀 드려도, 뭐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이 들어가야 좀 이해가 될 텐데 당장 이제 좀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모르는데 한 분 뭐 두 분 접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아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는 거고 단지 내 체질이 뭐냐 그럼 내 체질에서 사이클을 내 기운이 오는 방향에서 사이클을 맞춰놓으면 내 몸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길 하면 막연하게 의학자들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한의사들만 인정하는 추세인데, 제가 그것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까지 받았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혈압 다운된다면, 믿으시죠. 양의사도.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수치를 좋아하시지 않아. 그러면은, 과연 내 체질이 찾아갈 사이클을 맞췄을 때, 내 뇌파가 변하고, 뇌의 파동이 변하고, 이 맥의 파동이 변한다. 심장의 파동이 변한다면, 결국은, 심장의 파동이 변한다면, 수출이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좀 더 앞서 갔어. 혈압도 아웃시킬 수 있다. 그럼 그거 좀 이해가셔서 믿으시겠습니까? 봐요? 혈압 같은 것은 그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로 재보면은. 그렇게, 그거 할 수는 없잖아. 예. 이제 뭐, 우리 이제 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 혈압이 다운됐다. 당뇨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이제 기계로 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기는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죠. 과학 기술을 다가오지 않았어. 안 되죠. 근데 이제 전자파 같은 것은 그 측정하는 기계에도 나와 있잖아요. 있어도 미세한 거는 못 합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 일반적으로 그 측정하는 기계가 나와 있고 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벌써. 저번에 이제 우리 박사님 저 음연 네. 측정기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 보시던데 그 음연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자외선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우리 그걸 지금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기충전기 네. 이 시스템은 그런 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없죠. 기를 측정하다는 그렇게 아까 기라는 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걸 수치로 전자파도 측정이 되고 네. 그렇죠. 원적외선도 측정이 되고 네. 음연도 측정이 되는 기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우리 지금
한의 기충전기에서는 그런 측정기는 지금 아직 그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키를 측정할 이유가 뭘까요? 왜 키를 측정할까요? 아니, 과학이 그렇게 발전, 원자계선이 굳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음이온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과학이 지금 따라와서 그거의 측정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이 키도 혹시 언젠가는 그런 키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뭐가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기계가 과학자들이 키를 측정하는 그거는 뭐 제가 할 몫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전문가들 과학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저는 자기 체질을 찾았어. 평생을 살면서도 내가 체질이 무슨 에너지 받고 태어났는지도 모를 것이고 왜 어떤 장부가 더 강하고 약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왜 죽는지도 몰라. 그 뭐 병명만 붙여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병기름 재준다 그러잖아요. 쉽게 저희 집안도 3대째 병원 하는 집안인데 그런 환경에서 나도 접해봤어요. 저도 병원도 운영했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뇌의 한계가 25%밖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태양계도 아직 정복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죠. 위성을 띄워도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키가 어떻게 인간이 그 두뇌를 가지고 아인슈타인 머리 따라갈 아직 지금 과학자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뭐 알파곤이 나오는데 로봇트 시대라 하는데 아 이게 날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체를 도대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단전호흡에 가고 도인 냉설을 내가 도 닦으러 가서 그 스님들이 병면수도 하시고 어? 그거 왜 자선하고 하시겠어요? 왜 자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말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자기를 똥공장 사장으로 만드는 거야. 어? 구조 자체를 인간들은 초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인간을 통해서 필요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두뇌에서? 본능적으로 이게 창조력을 깨우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뭐 예를 들어서 발명가분들을 내가 참 존경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욕을 먹고 앞서가다 보니까 어? 세상에 없는 걸 내놓으니 그 시대에 가서는 아, 옛날 이럴 때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휴대폰 나왔던 분이 어딨겠어요? 응? 들고 다니면서? 이건 IT 시대고, 이게 무슨 시대고, 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지금 가고 왔잖아요? 원격 시대라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전파가 안 보인다고 인정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런 뜻의 얘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뜻으로 제 얘기를 지금 보충 설명해 드리는 제 얘기를 지금 그 넘어 그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파도 다 지금 그 측정하는 기계들이 나와 있고 또 원자계선 나와 음이온도 다 나와 있고 있는데 다 안 보이는 건데 그게 그렇죠.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이 저 항아리 그 기축전기에서는 축전 그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자동차 키 저 에너지 저장 아닌 게 자동차 에너지가 확 살아 올라갔다. 나도 지금 이거 사용해보니까, 우리 집에 사용해보니까, 전기, 감전기, 그걸 사용해보니까, 아, 전기가 밝아요. 그리고 뭘 사야겠죠? 아니, 절전기. 절전기. 전기도 밝아지고, 또 그 에어컨 소리도 윙 나는 것이 소리가 아주 다운됐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과학적 기계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으시지 않는가, 없는가. 앞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지금은 자연,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지금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자연, 쉽게 말해 기학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인공파장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인공파장에 대해서 주파수대, 자연파장을 아직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초에 수만 번의 진동하는, 그 상상이 그, 됩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 접근하고 있어요, 사실. 과학이 규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초 동안에, 몇만 번 진동한다. 아, 이 감이 잡히겠어요? 그거를 기계로, 그냥 우리가 뇌파를 해봐야, 8번, 12번 익하고 있잖아. 그건 도도한 수치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25%밖에 안 나왔으면 한 70% 이상은 아직 더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초인간, 초신에 적고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하나 미물도 창조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인간이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자연비 파장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인체에 적용시킨 사람. 그러면 그 주파수가, 위장에 오는 그 주파수가, 왜냐면 토성이 가까이 오니까 천문학자가 그 4800년 전에 연구를 해본 결과, 그 지구에 토성이 가까이 오니까 단맛이 잘 되더라도, 맛도 변화시키더라. 단맛이 잘 되고, 그게 그에 태어나는 그 생명체, 특히 인간은 비위장이 튼튼하더라. 그럼 그 주파수가 얼마나 1초 동안에, 어? 1초에 몇만 번이 왔다 갔다 진동이 일어나는지, 그건 아직 알 수 없는데. 거기도 강약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거기 한계 내에서는 구분하기를 음양으로 구분이 됐죠. 음기, 양기로. 그것도 기가 붙지 않습니까? 음기, 양기. 이렇게 붙고, 이 바깥에서 음기, 양기면 우리 인체 돌아서는 한열로 바뀌다. 이렇게 작용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또, 쉽게 얘기해서는 바깥에 이제 목형이다. 목형 체질이다. 이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서는 음식물 속에는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계 뭐 있죠? 우리 음식물 속에 단거. 그러면 쓴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좋게. 인삼. 인삼이 씁니까? 쌉싸르지. 오행 맛이 있어요. 이거 오미라고 그래. 막 밑자 써서. 오미. 오행에는 이제 이렇죠. 이제 그 오색이 있고 다 있잖아. 그죠? 그와 같이 오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맛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요. 그럼 오맛이 있고, 우리가 이제 분리할 때 그래요. 이렇게 성분 분리할 때 보면 이제, 자, 오맛이 있고, 그 오맛 안에 들어가면 열이 있다. 이렇게. 그 열을 가지고 사용하는 바로 한의학에서는 이제 열을 가지고 한열론을 해서 처방을 해주세요. 이제 음체지인지, 양체지인지, 그 다음 큰지, 적은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약 처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행은 또 달라요. 그게 더 음양기와 오행기의 융합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 이래서 제가 융합을 시키고 조금 이해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다섯 방향의 에너지를 통해가지고 방향성에 의해서 그 기운이 전해져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입력이, 그 안에 단지 안에 들어갔던 것이 입력이 되면서 흡수되어가지고 가장이 진동이 일어나서 전사가 돼요. 쉽게 자연 에너지를 입혀줍니다. 좀 이해하시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경우는 우리 인체로 본다면, 단지가 인체라면은 영향력은 어떻게 해요? 그 방향에 따라서 바뀌겠죠. 잠자리 같은 거 영향을 받잖아. 부처가 아닌다 하면은 뭐 영향받을 일이 없다 생각하시겠죠. 이건 동물이라서 자동식 마구 다니니까. 하지만 잠잘 때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애기들, 자기들 본능적으로 자기 잠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제 본능이 자꾸 뇌가 이 뇌로서 전부 다 모든 게 움직이다 보니까 본능적인 걸 까먹고 사는 초감각적인 이런 것들이 휘어지고 있다. 문명이 이기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초감각적인데 깨어가지고 기계화되고 기계에 매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게 기계에 또 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력이 자꾸 사라지는 거야. 자꾸 논리하기 들어가요. 분석하기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무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계화되고. 근데 자,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착각하시고 싶은데,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명체예요. 금방 한치 앞도 안 보여.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점쟁이도 하기엔 모르더라만, 한치 앞도. 모릅니다. 언제 갈지 올지도 몰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초감각을 깨우면은 천리안이 되고 보인다고 그랬어. 스님들이 왜 그 병문수 다녔어? 도인들이 왜 생기겠어요? 역사에서. 그런 분들은, 경락이 열리면은, 내 몸을 차게도 만들고, 들 때도 만들고. 부를 때가, 스님, 그런 고성이 있었죠? 일본 놈들이 그 부를 때도, 고도류 중증 당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보면은, 초인간적인 인간이 있어요.
구름을 몰아가지고 비로 내리고 날아가서 또 활용을 했어. 저 불을 꺼버렸어. 산불이나. 자, 이 인간은 개발하면 초능력을 개발하면 무궁무진한 그런 힘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근데 자연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인공적인 거? 그 파장 때는 전부 어떻게 나를 파장이라는 건 진동 아닙니까?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멍이 들죠. 눈이 안 보이니까 자꾸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 전자파.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그리고 자파. 이 나쁜 이 파장이 그 파동이 어마어마한 모든 뭐 나, 그 정말 자연 파장과 인공 파장이 섞여서 공간에 박차 있다고. 그래서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우리 라디오도 사이클을 맞춰서 주파수 사이클을 맞춰서 우리가 그 소리 파장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뭐 홀로그램 해가지고 3D 시대에서 이제 뭐 정말 그야말로 홀로그램에서 사람 형상을 만들 빛으로 쪼여갖고 시대를 만드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자연에 가까울수록 왜 삽니까? 안 그린자. 육개불개 못 산자. 산에도 가서 왜 너 살겠어? 그 경락이 열리면 경락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연 가까워지면 경락이 열려요. 그리고 호흡 조절만 잘하면 있죠. 이 공간 안에는 새거를 먹는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 한국에 나타났죠. 우리 직접 배를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이게 철판이야. 어, 내 현장에서 쇠를 뚝뚝 끌어 먹어. CNN에서 그 내장에 그 카메라 넣어가지고 보니까 녹아버렸어. 그때 그분이 설명이 내가 이거 맞았더라고. 그분이 설명이 어떻게 이 공간 안에 쇠 조각이고 뭐 목과 턱원수의 에너지가 꽉 차 있었다. 그걸 호흡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물 한 방울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 자기가 보기 변기 안 뜯어먹고 다 뜯어먹었다는 거야. 쇠란 쇠는 다 뜯어먹었대. 어, 그러니까 이게 쇠가 해서 이게 단전에 열이 있으니까 녹아버리더라. 어, 그렇게 열을 이제 끌어서 하단전에 열을 자꾸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단전 목장에서 에너지를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를 자꾸 모아서 축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뭐 깊은 이야기인데 이해가 좀 더 깊이 더 이해가 안 되실 테고 어쨌거나 정말 대단한 이 반신반의라는 걸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좀 해석은 다르겠지만 막말로 내가 말씀드리면 인간은 반신반의이다. 신이 됐다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내가 신이 되면 내 초능력만 개발하면은 정말 신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신이 인간이 못 보는 세계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계화 시대고 과학 시대고 인공된 가미된 시대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초능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에너지를 가까이 하면 첫째는 그럼 이거 해가지고 내 체질에 맞춰서 도대체 뭐가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뭐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그 경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락이 도대체 뭐냐? 신이 뭐 우리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조물주가 있을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설계했을 때 그걸 뚫어놨다는 거예요. 구멍을. 근데 죽으면 없어. 짜부러져 버려. 그건 공간이야. 그 기운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거야. 의사들은. 의사들 눈에 보여야 뭐 현미경 들여다보고 있어야 세균 낙인이 뭐 그리 발전됐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지력을 키우고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를 모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 몸을 깨워야 되겠다. 내 몸을 깨우려면 첫째는 뇌를 깨워. 뇌를 먼저 안정시켜야 돼. 그럼 뇌 파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럼 뇌 파동이 변화나는 일어나는 것만 먼저 우리가 좀 선적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적용시켜주면 이 심파를 심쿵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그 심장의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맥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이 뭐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창은 이게 운이라 하지만은 뭐 그 정도 복잡하겠고요. 어쨌거나 바로
뇌파가 움직인다. 그러면 혈압이 다운되겠어. 숨이 들어갑니다. 맥이 다운되죠? 숨이 들어가요. 그럼 사이클 딱 맞춰놓고 맥집을, 그래서 맥교육을 시킨 거예요. 세상에 자기 몸 공부한 데는 없었거든요. 한의사들도, 양의사도,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 가도 병 고치실 생각해가지고 코드로 목적을 갖고, 어?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전부 제자들이 가르쳐서 하지. 그렇지만 눈 닦고 찾아보세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알아채리고 알아보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맥증 정도는, 자기 맥증 정도는 만져줘야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경락이 막히고 이런 거. 이게 사이클이, 생명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오늘 화가 났어. 열이 확 올라가. 맥이 펑펑펑 뛰어 올라가. 술 안 먹었는데.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제 보세요. 막 올라가. 이걸 다운시키는 거 있습니까? 그 순간에. 약 가지고?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3대째 전부 뭐, 정말, 의료 집안이지만, 사실은 그 고질병이 뭐냐? 유전적으로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하셨고, 어머니도 하셨고, 저, 그 치과대학 교수하는 형님도 하셨고, 그런 분들 우학을 공부하고 다 했는데도 그 자기 고쳐야 된다. 자기 몸. 그와 같이 자기 몸을 보려면 적어도 내가 맥이 어떻게 좀 곱게 뛰고 있나? 그칠게 뛰고 있나? 이 정도쯤은 알아봐야. 요즘 뭐 맥도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뭐 목에 손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근데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그래서 이 정말 숨이 그다지면 요즘 뭐 숨이 막혀가지고 한번 생사를 경험하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숨을 모셔. 숨을 모셔가지고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시죠. 근데 이제 뭐 가실 때가 되면 전부 이제 숨이 엉켜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바로 목숨이라고 해요. 호흡이 꺼져지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대단하지만 또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목이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 뒤로 매면 갑니까? 이로 가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바로 목숨이 걸려있고 숨이 먼저 가는 거고 맥이 뛰지 않아요. 호흡은 멎어도 맥은 뛰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맥을 짚어보면 귀에다 대보고 숨소리가 나나 안 나나 맥을 짚어보면 맥이 멎었으면 근데 맥이 곧 생명이죠. 생명의 척도를 알립니다. 그래서 맥의 변화가 이제 이게 네 개 맥을 한의학에 가면 이거 총관측만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이 양기, 음기가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맥진법 자체가. 그래서 그 맥진법은 조금 쉽게 말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현실성이 없고 항제 내경 맥진법이 사실은 이 전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맥진법은 우리 인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4개 맥을 쪼개가지고 배꼽을 중심해서 4개 맥을 잡으면 밸런스가 어디서 깨져요. 어느 쪽에 혈이 많이 나요. 분류량이 또 그 맥의 모양이 어느 정도 큰 센지. 근데 간단하게 내가 이 뭐 골프도 원포인트 레슨 있지만 간단하게 내가 요즘 뭐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그 뭐 강의 뭐 그 뭐 그 뭐 그 뭐 제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가르쳐 뭐 그 열 달도 가르쳐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레슨식으로 받으면 자기 맥은 다 짚을 수 있어요. 그쯤 돼야 자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 아, 내가 좀 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노박사님을 이제 뵙게 됐고 또 여러분들도 뵙게 됐는데 뭐 인연이고 앞으로 지금 자연적으로 자꾸 기회를 하셔야 되고요. 음식도 그렇지만 모든 환경적인 조건도 이 공간 에너지에 대해서 좀 까다롭고 사시는데 자동차도 보면 전부 공간이 굉장히 나쁜 파장이 많이 때립니다. 전자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리 음파, 그 엔진이 막
때리면서 뇌를 막 내 팔을 막 막 치는. 그런데 이 사이클 딱 맞춰버리죠. 그 충전 예를 들어서 13키 충전을 앞으로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자동차 키에 무료로 행사를 해주면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어떠냐면 향기가 나.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이 오관이 모든 에너지는 구멍구멍마다 돌아니까. 큰 구멍이 뭡니까? 우리 얼굴에 이 오행이 오관이 다 있어요.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다 있습니다. 땅구멍도 있지만 입도 있고 여기에서 모든 파장을 두드러 맞고 있어. 여기 감지는 여기 문인데 파장이 들쑥들쑥 나서 가는데 에너지가 외계 에너지가 내계 에너지로 소통되는 거. 그것이 코가 막혀버리면 냄새를 못 맡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향기도 기운 기자예요. 그렇죠? 그 향의 기운을 파장을 기가 뭐예요? 그냥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 파장은 내가 스탑 됐다, 끊겼다, 막혔다. 코가 막혔네. 기가 막혀 죽겠네. 코 막혀 죽겠네. 그냥 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삶은. 마시다가 왜 살자를 우리 선조들이 붙여놨을까요? 지혜로운 선조님들이에요, 우리는. 예? 말 속에 뜻이 있어요. 뭔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뜻도 있으니. 또 이 혀 끝에 도끼 들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말, 이 혀도 이 혀는 하에, 하에 속해, 오행에. 열혈 발생합니다. 그래서 열이 확 올라가면 말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열을 시키려고 말을 많이 안 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고. 우리가 변화무상하다니까. 내가 어디 하나 뒤틀리기 시작하면 그게 연관되는 파장, 연관되는 그런 조직들이 전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뒤틀려져요. 그럼 그걸 뭘로 찾아낼 거예요? 그 저 병원에 가서 기계에 내 몸 맡겨가지고 진단 해보세요. 정확하게 나오나? 예? 전체를 볼 수 있나? 그 병명만 찍어내지. 그래서 갈린 거 아닙니까? 아가 전부 왜 생겼겠어? 왜 우리가 종합병원 가나? 변병원 가나? 전체로 좀 보려고 가나? 연관돼 있습니다. 조직.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도 나는 한의학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응급이고, 위급상황이고, 저희 집안도 뭐 어려워, 뭐 조카들까지 의사고 이러지만은 좀 미안하지만, 어쩌거나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락을 보는 한의학은 그래도 나는 그렇습니다. 맥을 인정하고, 경락을 인정하고. 이제 경락이, 그 송화석 교수 아시죠? 이제 그 양반이 경강색설을 발견해가지고, 공안낙설이라서 중국, 북한에 올라간, 북한에 월북한 그 학자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지만, 김봉환 씨랑 그 양반이 최초로 경강물질을 해가지고 경락이 인체에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경강물질을 주입시켜가지고, 그것을 학문화 시켰는데, 그때 김일성이 됐네. 이게 세계의학 잡지 됐어요. 그런데 생체 실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식으로. 근데 그걸 다시 버튼 터치 이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서울대 송환석 교수팀이 다시 이제 그 재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입증을 하시고, 이제야 겨우, 그야말로 이제야 겨우 양의사들이 이제 조금, 반신반의 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 집질러가지고, 몸이 변화시키는데 왜 그런다? 심지는 자리가 김락 아닙니까? 별 자리 아니에요. 왜 그걸 이런걸 안 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병수가 쳐다보냐. 병자가 죽일, 그래서 독을 써가지고 왜 병수를 죽일 생각하는 거야? 안 되면 자꾸 수술에 드러내보냐. 그 자체를 살려야지. 안 그래? 그 길은 자연 욕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좀 뭐 또 궁금하신 제가 한 가지 총론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학론 쪽에 자꾸 말씀을 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교수님 그 가지고 다니 주신 명함에 보면은 목금수화토 선그의 색깔별로 이제 친화적인 색깔이 나와 있잖아요. 네. 저는 수성 체질인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수성 체질 빨간색을 선호해라 이런 게 명함에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행에 우리가 한의학을 책을 보고 또 강의를 했다고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수성은 검정색 계통 이제 또 금성은 또 뭐 하얀색 계통 이렇게
명암에 있는 그 색깔하고 일반적으로 오행 색깔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 한의사들이 얘기하고 어디 가서도 이게 오행 강의를 받아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이제 색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르더라 이 말이요.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창안하신 그거는 지금 황제 내경에 제가 발췌해 놓은 게 있어요. 황제 내경. 우리가 강의 들을 때 그 자료집을 내가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러면 영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니고. 근데 그 논리니까. 예. 네. 논리니까. 아니 다른 책이 얘기하고 좀 그게 많이 이제 퇴색이 됐죠. 네. 학문이 많이 이렇게 이제 연구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살을 붙이고 뼈가 하나 있으면 그다 살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우리는 원줄기만 가기야. 원 원래 그래서 색이란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죠.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죠? 마주노초 파는 거. 일곱 가지 색깔이죠. 왜 일곱 가지 색깔이겠어요? 자연색인데? 무지겠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그냥 그 설명되질 않아요. 자,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면 색도 이해를 못해요. 빛이 뭐야? 그 빛에 따라서 파동수가 다르잖아. 다 파동이에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음식도 음식마다 파동이 다 달라. 파동수. 그래서 이 잡으면 내 파동수와 네 파동수가 맞나 이렇게 해서 공유의 형사 이런 거. 내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싫다 좋다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본능적으로 체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빛은 그 아까 말한 무지의 색 그 빛은 빛줄기가 있었다.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거 불가시광선은 자외선이고 적외선이에요. 이렇게 쪼개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쇠종교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뭐, 내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 자, 빛이라면, 자, 우리가 빛이다. 그러면, 야, 빛줄기가 큰 쇠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는 자외선 쪽, 어두운 색, 어두운 쪽이고, 하나는 밝은 쪽. 빨주 놓자, 빨자. 그래, 적자를 붙여. 저 외에서, 저 바깥에, 빨간 쪽 바깥에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빨주 놓자, 바람범. 보라색 바로, 저 먼 쪽. 자세, 자외선. 그럼 자외선 쪽은 우리가 맞으면 안 돼. 그건 빛이 짧고, 굵고, 투발이 세. 그래가지고 그걸 의학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엑스레이를 만들었고, 과학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또 과학자들이 또 몸에 좋다 하니까 원적외선 쪽으로, 밝은 쪽. 그걸 또 가지고 원적외선은 또 열이 있어요. 중적외선, 근적외선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파동수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 원적외선을 하고 바로 중적외선, 근적외선, 중적외선 그 사이에 인체 파장이 적합한 인체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공명할 수 있는 그 파동수는 아직 인간들이 학자들이 그거를 아직 파동수를 제대로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막원에 많이 조일 수가 없어요. 생육광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생육광선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가지고 뭐 새로운 게 많이 나옵니다. 나와 실패를 한 이유는 이거 몇 분까지 줘야 되지 더 이상 좀 해야 안 되고 이게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횟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파수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만큼 좋은 게 있나요? 무리가 없고. 우리 구조 자체가 자연에서 생겨나올 것이다. 그래서 왜 내가 도자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죽으면 더 흙으로 돌아가. 친화성이 있어. 원소가 거기에 다 있어. 담겨져 있어.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할 수밖에 없고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자연에 가까이 기이하다 보면 자연의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리를 아무리 해도 조미료 감히 해가지고 먹는 건 진력이 나갔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굶어보세요. 생식을 해보고 굶어보면 산에서 흙 냄새가 그냥 그렇게 향기가 좋습니다. 꽃내음이 그냥 저 멀리인데도 그러니까 꽃내음이 이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그 기분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도 달아나죠. 6개월 못 사는 사람이 뭐 키 몇 년 살고 있더라고요. 자연님 보세요. 그게 뭐 현실이에요. 그 의사들도는 일부가 이해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자연의학에 가까운 이유도 양의에서 한의로
그다음에 자연의학으로 동양의학으로 자꾸 헤맸던 이유는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한 30년 가까이 걸렸죠. 제가 병원 하면서. 근데 그걸 계속 추구하고 제 몸이 또 안 좋아서 혈압도 있고 이래서 지금 목표가 뭔지 압니까? 혈압이에요. 혈압만 다운시켜버리면 이거로 인해서 이 원격으로 다운시켜버리면 좀 노래상 깔될 겁니다. 제가 죽어가 이게 될지 살아있을 때 말할지 모르지만 예? 그럼 데이터 손도 안 대고 고픈다고 하든지 손도 안 대고 내 몸을 구출할 수 있나요? 만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붙여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주 몸은 자꾸 아날로그라고 몸 바깥에 그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우린 자연을 자꾸 저버리고 자꾸 인공 가미된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수도 없는 병이 많죠. 자, 요 한 가지 하고 마치고 경락 한 줄기에 몇 가지 병이 들쑥난다 날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생선 경락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좀 혼미하실 테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걸 아셔야 될 거예요. 뭐 처음으로 접하시더라도 이해 안 되시더라도 좀 접수를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경락 한 줄기에 만 가지 병이 들락날락 한다. 그러면 힘이 12장 보면은 12경락이 있으면은 12만 가지 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12만 가지 병이 더 늘었대요. 예? 15만 가지 뭐 하던데? 맞아요? 병원에서 병을 얼트면 저 얼마나 기가 차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약 처방이 뭐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안에 태어나기 전에 기형팔맥이 있다고 8대 경락이 또 있어 돌리는 거. 뇌가 응아하고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8개 경락이 돌아가요. 근데 태어나면서 왜 이렇게 이래 돼가 애 나오고 막 이럴까요? 반신불수에 그 경락이 잘못됐어. 경락 문제 하나 생겨버리면 병신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근원적인 병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중풍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풍 맞는 것도 기형팔맥에 문제가 생기면 막힙니다. 12장부가 막혀가지고 기형팔맥, 이게 반신불수가 안 됩니다. 중풍 걸려. 중풍 맞았다면 하이, 양이산은 한의사는 손 떼야 되잖아. 못 떼죠. 원상태로 못 떼죠. 왜? 기형팔맥의 문제. 그래서 도인들이 왜 자꾸, 자꾸 수련을 할까요? 기형팔맥이 열려. 그럼 기형팔맥 하나 열면은 역발상 기계가 돼. 힘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12경락이 해가지고 일시에 잠깐 열어줬는데 힘이 막 오잖아요. 힘이 뭐예요? 기운이잖아. 기잖아. 물리학적 기요?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자꾸, 말로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좀 답답해서, 의학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또 의료 체계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만 천만 명 정도가 작년에, 고혈압합니다. 한 280만 명이 모르고 산대. 내가 고혈압 환자인지도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몰라. 열하고 화장실 가 이상 추운데 억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모욕 바닷물에 가가지고 그냥 찬데 그냥 발 담그고 하다가 억 하는 사람도 있고 알 수 없는 일이지. 전부 식습관이 의식주 생활하신 걸 보면 전부 자연 쪽이 아니고 인공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웃숨 치겠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세월 사신 걸 보면 이제는 자기 모습을 좀 뭐가 중요하겠어요? 종말이 뭡니까? 내가 없는 세상이 종말이 오늘 마음이 하얘고 분위기가 돼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없는 세상 내가 살아있어도 누워가지고 빌빌거리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있어 산다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생명이죠. 자기가. 그리고 또 내가 살아도 내가 기분이 나빠. 지옥 같죠. 근데 또 웃기는 거 하나 또 내가 좀 희망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클 하나 이렇게 자기 체질을 찾아서 사이클을 맞춰 놓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만약 기분이 좋아진다면은 그 앞에 나 먹고 기분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기분이 뭐예요? 기의 분할이야.
기운의 나눔이야.